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 1월 3일까지 2.5단계로 연장하면서 연말연시 특별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흰색 방역을 통해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상월 전원 결산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시작돼 이후에도 자비순례 등으로 불교 중흥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2020년 경자년 불교계 결산.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상월 결사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우리 사회에서 치유와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사회공익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주교계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교 간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의 종교 편향 행위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로 연장하고 연말 연시 특별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풍선 효과 우려가 제기되는 일부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을 통해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반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999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심 끝에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오는 1월 3일까지 수도권에는 2.5단계, 그 외의 지역에는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산세의 뚜렷한 반전은 없지만 급격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일부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명에 몇 명에게까지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수도권에서 지난주 1.27에서 1.07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이동량도 감소했는데 정부는 이 같은 요소들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작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등 지자체와 민간병원의 공조로 포화에 이르렀던 수도권의 의료체계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부 시설의 핀셋 방역은 더 강화해 사각지대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패스트푸드점은 음료와 디저트만 먹을 경우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고 무인카페도 매장 내에서 안줄수 없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최근 확진 사례를 보면 가족간 전파가 상당한 만큼 사회활동에서 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키고 가정에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체 약 24%, 19세 이하의 환자는 약 44%가 가족 내 산행 확진자를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청장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통해 감염된 후 가족 내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전파되는 것이 주장됩니다. 특히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조기에 찾아낸 확진자가 수도권에서만 1,200명이 넘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불안하면 검사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그나마 주춤해진 것은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시민들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동과 접촉 의혹이 가장 많은 새해를 앞두고.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거리두기 2.5 단계와 특별 방역 대책 실천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재법원 대종사가 새해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반복 대립과 분열을 물리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원융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신년 버버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질병은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를 등한시한 결과라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위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나 혼자의 행복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 행복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를 간절히 참고해 진정한 참 나를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의 천태종 재가불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한달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안거에 돌입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26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 등 10여 명의 종단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제120회 경자년 동안거 결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천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했던 예년과 달리 이번 결제식은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고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는 구인사 기도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신도들은 지역사찰 또는 가정에서 안거에 들어갑니다. 제 120회 경자년 재가불자 동안거 해제식은 내년 1월 25일 밤 9시 구인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말 기획 2020년 경자년 불교계 결산.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상월 선언을 조명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작된 상월 선언 결산은 코로나 이후 자비 순례 등으로 보폭을 넓히며 불교 중흥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상월 결사의 의미와 과제를 홍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다가 잠깐. 울컥 했었는데 그것은 상월선원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지난 여름 공주에서 울컥해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물한 모금을 마신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없는 문으로 들어가. 한겨울 난방도 없이 하루 한끼 공양 속에서 14시간 이상 정진했던 기억이 잠시 말문을 막은 겁니다. 여야 정치인 등이 상월 선언을 방문하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수록 일각의 비판 또한 존재했기에 더욱 망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상월 선언에도 좋은 소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그 안에서 같이 정진하지 못했지만 제가 옆에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면서본 모습들은 정말 해 보지 않고는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월 선언은해제후 만행을 인도 부처님 성지 순례로 잡았지만 코로나로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여름 예비 순례 이어 지난 10월 대구 동화사에서 강남 봉은사까지 21일간 511km의 자비순례를 마치며 대중과의 접점을 더욱 넓혔습니다. 특히 대중공사 등을 통해 94년 체제의 변화 등 불교, 중흥을 위한 담론까지 형성했습니다. 흥료로 주거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구 원사를 부분 재정 통합 또는 부분 재정 공유 제도 도입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볼 것을 제안해봅니다. 올해 상월선언은 순례라는 병곡점을 통해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교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단양 대흥사와 원통암 주지를 여기 만 각생 스님 오제를 맞아 문도 스님들이 조계종 제5교구 분사 법주사에 승려 복지 회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문도 대표 가군 스님은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각생 스님 다례제에 참석해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가군 스님은 각생 스님께서 그간받은 보시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이를 승려복지기금으로 내놓게 됐다고 말했고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소중한 기금을 바탕으로 더욱 세밀한 승려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각생스님은 해정스님에게 삼위계를, 자운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하고 청주용화사 한주로 주석하다 지난달 24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치유와 통합이 절실한 요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공익활동과 사회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1년간 의료진과 소상공인 등 3만여 명에게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를 지원해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하고 1만 6천여 명에는 사찰음식 도시락을 나누며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템플스테이는 나라와 민족, 문화 차이, 언어의 벽을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사회 갈등 치유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며 템플스테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보살피기 위해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에는 올 들어 2,400여 명이 다녀가 자연 속에서 긴장을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관계자 3,500여 명이 스담스담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은 지난 2018년 63개소에서 지난해 98개소, 올해 114개소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사업단은 의료진과 저소득층 등 1만 6천여 명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전국의 사찰음식 특화 사찰과 힘을 모아 지역 거점 병원과 소방서,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찰 음식과 간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료진들이나 소방 관계자들 또 수능 시험생들에게 사찰 음식을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는 아니면 전국의 사찰에 사찰 음식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서 그쪽의 관계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응원을 함으로써 또 그분들이 힘을 얻도록 불교 문화 사업단은 새에도 해 치유와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 원래보다는 내년은 더 예산과 또 많은 지원을 또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전 국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이 더욱 더한발 다가갈 수 있고 또 사회 공익 활동을 더 넓게 진행을 해서 불교문화사업단이 국민들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불교문화사업단의 공익 활동. 템플스테이와 건강한 사찰 음식 나눔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확산합니다. 정부는 최근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에서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최근 시행에 들어가면서 자원순환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생활 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에서의 투명 폐트병 별도 분리 배출도 대책의 일환입니다.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 배출해서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다시 병으로 만든다든지 의 이용 장섬유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다양한 생활 용품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원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팔로까지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으시도록 의류, 가방, 신발, 뭐 화장품 연기와 같은 생활용품까지 재생원료로 만드는 제품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 배달 종류에 따라 두께 제한을 신설해 용기의 무게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탈플라스틱 대책은 자원순환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연기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란 없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무엇이든 버리면 쓰레기이고 다시 쓰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잘 섞지 않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자연의 순환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꼭 버리한다면 분리배출을 잘 해서 자원 재활용이 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참 좋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도식입니다. 불교계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불교기후행동이 지구촌의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와 실천불교승가회 등 불교기후행동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서울조계사 일주문 앞과 템플스테이 정보센터 앞에서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과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과 한주영 사무처장, 불교환경운동활동가들은 지구가 아파요, 당신이 지구의 히어로, 생명을 살리는 채식을 해요,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연도별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이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오늘자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를 2021년에서 2022년 기준값에 비해 2023년까지 2%,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 감축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사찰에서 개신교인의 방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교 간 화합을 해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의 공격적 성교와 종교 편향 행위, 이른바 증오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종교 간 갈등은 엉킨 실타래처럼 단단히 꼬여 있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인들은 현대 다종교 사회에서 폐쇄성의 벽을 허물어야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종교와 전도행위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실제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스님들을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님들이나 어떤 특정 종교인들이나 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이러한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한 이해심을 키워야 되는 것은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차별을 사회 구조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돌보지 못할 망정,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반대한다. 어불성설이죠. 교리적인 배타성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그 맹신도 그런 사람들이 뭐 사찰에 물을 주른다든가. 이웃 종교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상생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열을 겨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믿음의 절대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일단 성직자들의 교육 수준을 여러 가지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많이 올려야 합니다. 우선 종교인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고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유튜브 등 비대면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유튜브나 SNS 이 것을 통해서 종교간 대화 모임들을 담아내야 되겠다. 생태적 환경과 더 나은 상생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3대 종교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 특히 코로나 19를 극복하려면 종교간 공존과 화합이 앞장서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국민들이 먼저 온전하게 견뎌낼 수 있어야 사찰도 또 종교 시설도 견뎌낼 수 있고. 지금 그 성직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코로나 19가 퍼지지 않게 지켜야 할 지침들을 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인 사랑과 자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종교 간 편견을 없애고 치유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생활 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계 환경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불교 기후 행동은 캠페인을 통해 지구촌의 기후 위기 상황을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원순환 활동에 불자들이 조금 더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떨까요? 12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